아이돌 방탄의 첫 번째 프로그램. 방탄소년단의 은밀한 숙소 현장부터 육체발라 연습실, 그리고 방탄 맛집까지 방탄소년단의 일상 대공개. DJ 방탄 특공개. 타이틀 촬영으로 알고 끌려온 방탄소년단.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뭐야? 돌발 상황. 방탄소년단의 반응을 알아본다. 방탄 몰래 카메라. 랩모, 슈가, 제이오. 추억의 장소에서 펼치는 즉석 공연. 방탄소년단이 꾸미는 진정한 음악의 세계. 방탄뮤직 방탄 고쇼. 가드 한 장으로 결정되는 벌칙 퍼레이드. 세상의 모든 벌칙을 경험한다. 끝판왕. 방탄소년단의 보물 1호 애장품을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방탄 로또 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채널 방탄 첫 장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자. 테테 매거진의 기자 부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방탄소년단에서 햄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방탄버거. 이런 걸 특종이라고 하죠. 그 다불어! 다불어! 특종! BTS 방탄버거! 방탄버거 아이들과 이 섹시해 이거. 너 섹시하냐? 아니요. 좀 말랐네. 안녕하세요. BJ 방탄특공대 MC 진입니다. 2013년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방탄소년단. 훈훈한 외모와 넘치는 카리스마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곱 멤버의 은밀한 숙소 생활, 또 방탄 맛집, 그리고 연습실에서의 생활까지 저희 BJ 방탄특공대가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하러 왔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그 이름, 방탄소년단. 오늘 이들의 특별한 일상을 속속들이 공개한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메라에 당황한 멤버들, 꾀죄죄한 잠옷 차림새에 다듬지 않은 완전 미남 강제 공개. 땀냄새 펄펄 나는 연습실과 팬사인회 현장까지 방탄의 일거수일투족. 지금부터 따라가보자. 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 스윗 홈. 에,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허르비 냄새가 팔팔팔팔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 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썰렁한디? 빡빡함이 느껴지는 저 닭가슴살. 아, 형 눈물 난다, 눈물 나! 적서 공개의 하이라이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 나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뭐?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멘붕.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웃고 있는 줄 알았어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눈 뜨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렬하고 목 늘어난 잠옷을 입고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 어머니! 어머니! 막내 정국이의 피부관리비 뽑은 꼼꼼한 세안. 얼굴 달궜다! 달궜어? 오늘 먼저 문제였고요. 그 다음 거품이 나면 코를 먼저 이렇게 씻어줍니다. 자칭 디자이너 부인은 옷자랑에 신이 났다. 저기요, 태선생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스킨바를 리듬을 타면서 끝인가요? 깡담당 제이홉의 재롱에 웃음이 터지고 일곱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 인사해야겠어.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 기대돼! 야.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 보이는데. 아하! 먹방 타임이로구나! 이 식당이 방탄 추천 맛집이라는데 맞나요? 저희 진짜 연습생 때 항상 여기를 다녔었고 또 이 밑이 바로 연습실이에요. 저희 지하 1층이.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을 항상 다니면서 저희 이모님
님께서 너무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방학 때는 하루에 두 끼를 다 여기 와서 먹었어요. 형들이 하루에 여기서 두 끼를 먹었잖아요. 저희는 세 끼를 먹었죠. 오늘은 세 끼 같은 한 끼를 먹어주마. 본격적으로 먹방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제가 어머니의 손맛이 불리는데 이모님의 손맛은 어머니의 손맛이었어요. 방탄 멤버의 입맛을 확 잡아버린 이모님. 이모님 역시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시단다.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예 있는 거 알고 착하고. 추억의 맛을 담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밥상에 등장하고. 흑돼지 돌솥이라는 음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쌈밥이 돌솥 비빔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전투적으로 변한 아이들. 오늘 먼저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 너네들. 멤버들의 추천 메뉴 흑돼지 돌솥밥에 이어 시원한 여름 별미국수까지 단순해 흡입? 얘들아, 그 맛이 어디야? 짱이에요! 먹방 시작 5분 만에 밥그릇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숟가락까지 쩍쩍 빨아도 아쉬운 그 맛. 잘 지내요. 너무 맛있었어. 최고. 잘될거라고난 믿어요. 딴 애들하고 틀려갖고 얼마나 애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잘 드리라고 생각해요. 또 잘 돼야 되고 방탄소년단 화이팅! 배불리 먹은 밥값을 하기 위해 찾은 안무 연습실. 웃음기 싹 뺀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못 보는 안무 연습 장면 잠깐 구경해볼까? 안무 선생님이 꼽은 방탄 최고의 연습벌레는 누구?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 시민이요. 준비 단계에서 지금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으로 합류하기까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그 발전들을 미션들을 이제 다 클리어해 오더라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난식. 형님 괴롭히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카메라 보니까 막 했네요. 아니 방금 해달라 했어요. 해달라고 했어요. 이때 등장한 시원한 수박에 멤버들 눈 돌아가고.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연습하다가 다친 적은 없는겨? 리얼 블랙풀 파트 2 안무에 이제 개인 안무에서 무릎을 찍으면서 그런 동작이 있는데 바닥에 무릎을 찍다 보니 허벅지 쪽이 살짝 부상이 있어가지고 허벅지에 피를 뽑은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방탄의 댄스 구멍은 누구? 라인이 있어요. 춤 못 추는 라인이라고요. 되게 다정합니다. 네, 저희 처음 왔을 때부터 둘 다 못 췄어요. 네, 그 축구에서도 굉장히 윙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양 날개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네. 먹을 때도 저는 날개부터 먹거든요. 양 날개고 먹고 내 춤이나 봐라 이것들아! 그러는 반나 신상 업들 탈골초! 그렇다면 질 수 없지. 근본 없는 맞춤 대결이 시작되고 승부욕 발동한 두 강목들의 정체불명 댄스. 들썩들썩 갈고 닦은 행사장 풍선춤 선보이는 진. 지금부터는 VJ 방탄 독점 공개.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따라잡기. 물오른 댄스 신공 자랑하는 랩몬스터. 걸스데이도 울고 가갔다 울고 가갔어. 힘든 안무 연습 시간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멤버들. 새 앨범과 찾아올 멋진 무대 기대해본다. 광주! 오늘은 네가 주인공. 방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아,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행사를 광주에서 하다니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빨리 우리 아미분들을 빨리 보고 싶네요. 이곳은 팬사인회가 열리는 광주의 한 백화점. 팬들을 만나기 전 외모 체크 꼼꼼히 해두고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팬들 앞으로 출발! 전국구 스타 방탄소년단 납시오! 무더운 날씨에도 사인회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가 들리고 이야, 많이들 모였구나? 오빠들을 직접 보니 팬들도 즐겁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니 방탄도 신이 난다, 신이 나! 외모와 실력만 갖춘 줄 알았더니 요런코롱 팬서비스까지 짱짱맨! 팬들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선물을 받으니 덩달아 멤버들의 기분도 날아갈 것만 같다. 오늘 이렇게 팬들을 만나니 기분이 어때요? 광수가 진짜 완전 핫해요. 지금 반응이 완전 뜨거운데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의 사랑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탄이 되길 바란다.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폭풍 카리스마로 팬심을 사로잡는 활색조 매력 방탄 소년단. 실력과 인기를 모두 갖춘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오늘의 VJ 방탄 특공대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앨범의 준비 과정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